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고백.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행위의 과보는 그 누구도 대신에 받을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진리로 정화됩니다. 진리를 찾아가다 보면 진리의 송에 도달하게 되고, 진리를 만나면 세상이 제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통이 막히고 천지가 뒤바뀐 것 같은 세상을 깊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들어 세상을 다시 보면 만물은 제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힌 것은 내가 세상과 막혔던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웃는 것처럼 만물은 제자리에서 한치의 어김이 없고 질서 정연하며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세상은 이미 생명의 질서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순리를 떠났기에 불안해 헤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놓아보세요. 불편한 나를 놓아버리면 내가 편안해지고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내가 세상을 따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니 가을에 추수를 하듯 천지 만물이 모두 다 조상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주인 노릇을 하던 어리석은 나를 놓아버리면 순리를 따라 흐르는 것이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배에 몸을 맡기고 물 위를 흐르듯 세월을 따라 흐르면 되는 것입니다. 물 위의 배를 탄 자는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어두우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세상에 폭군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나의 무지와 독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독선을 벗어버리고 대자연과 순리를 따르면 억지가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고독하지 않아도 됩니다.